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루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시나 아까 되게 저희가 밝으신 것 같아요. 말했지만 역시나 네. 혼자 저희가 아침 방송 아, 전문이거든요. 맞아요. 네, 세상의 오늘. 아침도 아니고 우리 무궁화 이름을 바꿔야겠다. 아침에서 그리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오후에 방송 때는 좀 이렇게 게스트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유저분들, 저희 회원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오늘, 재밌는 방송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소통 많이 해주세요. 아니, 없어요. 아니, 지금 없으니라. 게스트 두분 왔다가 사라질 들어오셨는데, 분들. 제가 이런 거 많이 겪어봤는데, 언니. 네. 저희 직원분들이더라고요. 아, 게스트분들요? 예, 네, 저희 아, 직원분들이라고. 제가 많이 진짜? 겪었습니다. 잠깐, 저희 미니 씨가 저보고 직원분들과. 언니라고 하면 나 나이가 어떻게 아, 저 오늘 되게 기분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17살? 오늘 17살. 저보다 2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19. 저희 아직 어립니다. 아가아가하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상품 얘기를 한번 네. 해볼게요.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지금이. 근데 겨울이라서 실내가 많이 건조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침에 눈만 뜨면 목이 그렇게 칼칼할 아, 수가 없어요. 감기 걸리셨어요? 아침 이제 다 나왔는데. 네. 근데 그게 실내 건조한 그 공기 때문에 그 코와 그리고 목에 이게 자극이 가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되게, 지금 저기도 히터가 어마무시합니다. 빵빵하게 나오고 저는 있죠. 운전할 때도 히터를 절대 안 켜는데, 운전하세요? 운전하는데, 네. 우리 서쪽으로 계속 빠지고 운전을 네번 했습니다. 제가 여기 저희 집이랑 여기랑 멀어서 차를 샀습니다. 저번 주에 차를 사서. 제가 장롱면허인데 운전 한네번 했습니다. 운전을 네번 했는데 히터를 틀지 않고 네 번을 그럼 춥게 다리 맞아요. 시리게 봤는데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건조한 거 너무 싫어요. 그렇죠. 사실 저는 아직 어려서 아직 17살이니까 아직 어려서 콜라겐이 너무 많아서 아직 주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아유 이루다시나 아시겠어요? 저는 주름을 아니, 생소하네요. 주름에 미애 씨가 되게 대해서. 활달하네요. 몰랐었거든요. 아 하긴 저희가 지금 방금 5분 전에 인사를 나눴는데, 네. 요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누구야? 그렇습니다. 뭐라고 쓴 겁니까? 발로, 아이디를 발로 쓰셨나 봐요. 못 읽겠어요. 난시여서 그런가? 읽히지가 않네요. 뭐라고 쓰셨나요? 아이디 이름이. 저도 흡연, 뭐죠? 뭐라고 쓴 흥미? 거야? 동남?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제 몸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나갔어, 아이디 말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상품으로 예. 남은 겨울을 건강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아나 초음파 가습기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네. 방송 준비하면서, 원래 저는 가습기에 대해서, 가습기 저는 저희 집에서 항상 쓰거든요? 네. 항상 쓰는데 단점이 닦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요, 맞아요. 솔직히, 아무리 좋고, 아무리 뭐 고가에 너무 뭐 이뻐 해도 불편하거나 귀찮으면 안 쓰게 돼 있어요. 단 그렇죠. 심리가. 근데 저희 아나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일단 보이시는 대로 투명해요. 그러니까 보이시는 그대로 보이니까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네. 저는 가장 좋았던 게, 네.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닦기가 좋다는 거. 그렇죠. 이 전체를 보시면요. 여기 뚜껑 전체가 열려요, 우리 여러분. 웹캠이 오늘은 여기는 없구나. 웹캠을 자,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뚜껑 전체가 열리기 때문에 세척하시기가 너무 용이해요. 아까 지금 민혜 씨가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전에 저희 집에서 이제 소형 이제 가습기를 쓰고 있었는데, 세척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를 오랫동안 하게 그러다 되더라고요. 버리게 돼요. 근데 그러면 정말 이 가습기가 한 번씩 사용할 때 수증기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정말 비위생적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그러니까 우리 몸을 관리를 하는 것처럼 이 가습기 얘도 정기적으로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세척하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죠. 자, 뚜껑을 열었는데, 그냥 손이 그냥 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세척도 보셨어요? 근데 이게 왜 편한지를 보셔야 되는 게, 네. 편리하다고 나온 제품이 수준이 너무 많아요. 저희 제품 말고도. 근데 그렇죠. 가장 보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오늘은 웹캠이 없어서 저희가 손수, 이렇게, 근데 저희가 웹캠이 오늘 필요 없는 게 이게 다예요. 여기에 뭐, 이렇게 뭐 튀어나오고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그냥 이 자체로 그냥 세척. 손이 여기가 안 닿는 것도 너무 공손이 아닌 이상은 여기에 그렇죠. 발도 닿을 기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척하실 때 여러분, 여기 저희가 이제 그 핸줄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다 그냥 손을 넣고 쓱쓱 싹싹 닦아주시면 되세요. 중요한 거는 이게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으로 이 물탱크가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겉에서도 안쪽이 물때가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우선은 뚜껑이 있죠.